안녕하세요. 허주환입니다. 오늘 책은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입니다. 파울로 코엘로는 전 세계 170여 개국 81개 언어로 번역되어 2억 1천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그의 다른 저서로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흐르는 강물처럼 등이 있는데 발표하는 작품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금술사는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과 피라미드를 향해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산티아고는 가진 것을 모두 도둑맞음으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합니다. 가게 주인은 메카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산티아고에게 말하죠. 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메카에 가지 않고 꿈은 그냥 꿈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산티아고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하는 사람.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코앞이지만, 한발더 내딛지 않으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힘들죠. 책에 등장하는 낙타 몰이꾼의 말처럼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해 두려움만 갖고 있다가 현재의 시간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영원히 현재에 머물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대회에 나가서 상도 여러 번 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로를 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기 때문에 KBS2 도전 주부가요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상을 두번 탔습니다. 현재는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꿈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제 친구 중한 명은 미대를 가고 싶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대를 졸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는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활기가 넘치고 내사에 긍정적입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든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어느 순간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